예,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국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우리 기둥 때문에 좀 안 보이신 분들은 아마 모니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조금 양해의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들여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입장 바꿔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만약 새가족이라면 매주 올 수 있을까? 저희는 목사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와야 되니까 와. 그리고 우리는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이른 시간에 또 특히 일요일이란 이 날짜는 여러분들 한 주간 밀렸던 것들 또 볼일 볼 거 경조사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예, 오겠다고 하고 지금 뭐 몇 년째 못 오시는 분들은 계속 못 오셔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아 와야 오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또 인생에 답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는 같이 사역자 어머님이 오늘도 아이고 목사님은 참 말을 재밌게 하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 재밌게 해줄 거지 재밌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코미디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개그맨처럼 재밌게는 못하는데 항상 그 고민은 제가 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몇 년 전에 어느새 가족이 딱 목사님이 한국어 하는데 외국어로 들려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또 한국 사람끼리 대화하는데 왜 못 알아듣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솔직히 뭐 구원, 하나님, 은혜, 성령, 뭐 사단, 기도 이거 사실 교과서에서 가르치거나 뭐 평상 우리 직장생활할 때 전혀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 맞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볼 때는 똑같이 한국말을 해도 안 들리겠다. 만약에 제가 불교, 절에 가거나 천주교 전혀 모르는데 거기서 쓰는 용어를 하면 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걸 쉽게 설명을 하지? 이게 저는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 기도합시다. 거룩하게 이래야 되는데 제가 좀 까불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냥 고민해요. 어떻게 쉽게 전달을 할까? 저는 이런 기초과정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목사가 돼서 근데 그게 아쉬웠거든요. 아, 누가 나를 조금 더 쉽게 가르쳐주고 끌어줬으면 굳이 뭐 안 가도 되고 겪지 않아도 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지름길로 좀 샥샥샥 축복도 좀 샥샥샥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좀 누가 알려줬으면 굳이 그 굴복 들어가서 내가 고생을 안 했을 건데 약간 그런 한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좀 지름길로 또 쉽고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제 바람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 기질상 좀 교육하는 걸 좋아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가족들이 다 교육 쪽에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거는 되게 점수가 낮은데 이런 성격 승리 막 이런 거 해보면은 가르치고 돕는 거, 교육하는 거 98점 나와 막. 그러니까 제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글씨도 엄청 초등생처럼 크게 쓸 거고요. 목소리도 또 엄청 커. 이해해 주세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시고 그냥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꼭 붙잡고 가세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욕심을 좀 내셔야 돼. 내가 이 귀한 시간 들여서 왔는데 남아 돌아서 온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하나라도 얻어가겠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돌아오는 그 축복과 이익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월 둘째 주예요. 7월 14일은 2주차. 2주차에는 항상 이과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축복과 확신 이거 할 건데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지 않으세요? 구원의 축복과 확신. 구원은 또 뭐야? 물론 우리가 축복이랑 뭐 이런 확신이란 말은 듣는데 이런 단어들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새가족분들이 딱 오시면. 자, 요한복음을 줄여서 요자로 적습니다. 1장 12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 우리 교환 보시면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구원하면 저는 전에 교회 전 중학교 3학년 때 늦게 다녔어요. 막 모태신앙이고 막 집안이 기독교 집안 그러지 않았어요. 다 보통 우리는 유교나 불교 집안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막 40년 제사 지내고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맨날 전부 치는 담당 그랬었어요. 그래서 구원하면은 뭐야 10원도 아니고 구원 주는데 뭐 요란하게 오라 그래야 막 이러고 막 저는 그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구원이란 뜻이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거 제가 신학교 가서 배웠네. 건짐을 받다.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어. 어딘가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나를 쏙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죄, 저주, 재앙, 실패 이런 나쁜 단어들 있죠. 거기 우리가 빠져 있다. 그 속에 살고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쑥 건져주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물론 저희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확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오늘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란 선물이 떡 하고 도착했어요. 여러분 아는 지인 따라서 예원교회 왔더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까지 하고 뭐 구원받았대 뭐 하나님 자녀래 라고 해. 오케이.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키가 자라셔요. 해춘해서 얼굴이 젊어져요. 뭐 갑자기 돈이 생겨요. 저희 언니가 키가 172. 저는 155에서 지금 계속 줄고 153. 아, 아주 살것쇼. 미치겠다는 말 하면 안 되지. 살것쇼. 제가 아니 하나님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막 170 바라지. 나 160만 해줘도 다. 누구는 170에 깡말랐어. 모델처럼. 저는 155에서 160 돼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점점 줄어 줄어 점점 줄어. 아니 왜 목사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랬는데 키가 크기는 그냥 더 줄어요. 우리 나이 들면 더 줄는 거 알죠? 이런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너가 뭐 목사하는데 키 작아서 뭐 크게 손해본 일 있냐. 너는 그냥 살아도 족하다 해서 키를 자라게 안 하시나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땅에서부터 재면은 153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재기 시작하면은 저는 언니보다 키가 더 크다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 나는 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늘 하늘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줄을 내리면 언니보다 내가 조금 더 줄이 더 많이 내려올 거니까 나는 키가 더 큰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도착했는데 와 빨리 돈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왜 건강 문제 해결 안 돼? 뭐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왜 안 돼야?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갑자기 복권 당첨되고 암이 떠나가고 막 자식이 좋은 데 대학 가고 그럼 솔직히 교회는요 전도 안 해도요 미어터져 미어터져 전도지 돌릴 필요도 없어. 오면은 무조건 다 성공하고 복받는데 자 물론 육신의 복도 줘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병을 고칠 때도 있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폐암으로 가셨어요. 예 폐암으로 예 물론 위암으로 시한부 인생 6개월 다 받은 하나님이 20년 연장하시면서 그때 우리 예원교회 명예장로님으로 구원받고 신학생활 하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때론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그걸 고치실 때도 있지만 그걸 허용하실 때도 있고 또 예원교회 왔을 때는 부자로 왔는데 신학생활 하다 보니까 가난해질 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 탓하기 전에 내가 올바른 물질관, 경제관, 헌금관이 뿌리 내려있지 않거나 이런 걸 줘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렇죠? 이상한 사람 만나버리면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건 먼저 영적인 상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물질의 건강에 육신의 복도 따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보통 잘못 가르쳐요.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해서 막 있던 질병 떠나가고 없던 돈 다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와보니까 돈이 안 생기거든. 없던 병이 오히려 막 암덩어리가 생겼거든. 에이 개뿔 이것도 아닌가요. 이러면서 또 다른 종교 또 가야지 또 다녀야지. 저는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질병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 관리 잘 안 하고 그렇죠? 음식이나 이런 게 사실 다 누적되고 쌓여서 암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육은 네,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목사라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요. 목사라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계획이 있으면 이제 그걸 치유하시지만 1차적으로 내 육은 여러분들 좀 잘 관리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축복은 육신의 축복도 있지만 먼저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태, 신분이 바뀌어드린 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선물이 도착했으면 뭐 하죠? 포장 이쁘다고 아이고 이뻐. 거의 10년 동안 보관하는 사람 없어. 그 안에 거를 확인해야지. 오시면 입어야지. 먹을 거면 빨리 먹어야지. 썩기 전에. 근데 우리는 구원의 선물이 도착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뜯어볼 생각을 안 해. 아이고 구원 받았대야. 이러고 교회는 다녀. 구원이 뭐예요? 구원 받았으면 뭐가 좋아요? 아이고 하여튼 좋은 거리야. 이러고 말은 안 해. 오늘 그 구원이나 선물을 같이 뜯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받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확실히 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믿는 나나 안 믿는 나나 똑같아요. 그냥 영향력도 별로 못 미쳐. 죄송한데요. 더 이상한 사람도 많아. 그렇죠? 막 교회 안에서 보면은 막 세상을 배워요 할 정도로 교회 안에 안 좋은 일들도 많고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밖에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우리 안 다니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막 엉망진창이고 아주 내가 창피해요. 창피해. 그거 보면 구원받은 축복이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내가 영향력을 못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그냥 싹 걷어내시고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구원이나 구원을 일단 받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 그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전 바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남들 못하는 것까지 신경 쓸 여유 없잖아. 솔직히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들 때문에 나까지 구원의 축복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이 있다고 모두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있다, 그쵸? 집이 있다고 해서 다 가정이 되는 건 아니래요. 집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형체는 있지만 다 가정이 되진 않는데요. 제가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119가 출동하는데 불나서 출동하는 것보다 부부싸움, 가정불화 때문에 출동하는 게 훨씬 많대요. 막 몇 년 전에 벌써 막 하루에, 1년에 막 몇천 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행청소년들 보면은 너 왜 가출했니? 이러면 이유가 딱 가정불화, 뭐 가정폭력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떤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저희 또 예수 믿었던 집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 기독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꾸로 제가 중3 때 예수 믿고 거꾸로 부모님이 이제 교회 제가 거꾸로 전도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희는 진짜 많이 싸웠다요. 너무 창피하지만 진짜 눈만 뜨면 싸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대화를 하고 한번 대화 오면 그때부터 싸움이 돼. 나 원래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안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좋은 부부가 저녁에 공원에 손을 잡고 걸어. 불륜이구나! 이렇게 봤어. 그냥 불륜. 부부가 손을 잡을 리가 없어! 막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엄마 아빠 싸운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난 속으로 제 거짓말 하는 거야. 어떻게 부부가 안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또 안 싸우는 집은 또 한 번도 안 싸우대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사실은 진짜 많은 것을 보고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어릴 때는 참 부모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맨날 싸울까? 왜 그럼 이 싸우면 부모가 많이 싸우면요, 이 불안감이 아이들한테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초등학교 때 되게 못했어요. 왜 그럼 하고 싶은데 늘 불안해. 안정감이 없어서 가장 좋은 가정교육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정말 가장 큰 가정교육이라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았거든요. 나무도 자식은 열매잖아요. 언젠간 떨어져 나가야지 그 자식을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무가 건강에 좋은 열매를 맺듯이 진짜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이 건강하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라고 우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딱 이 두 기관을 본격적으로 흔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라는 첫 인류 그 가정을 흔들어 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보시면 행복했어? 부모를 존경해? 우리는 한 17%밖에 안 된대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게 한 17%.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한 72% 된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듣기가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 남편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저는 정말 그렇게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두 번째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는 가해자인 줄 알았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근데 부모님 역시 피해자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사실 그런 인생을 원치 않았어요. 사랑받고 사랑해하면서 살기 원했지만 현실이 사실 녹록지 않았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을 이제 영적인 안경으로 이렇게 쓰고 바라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피해자구나. 우리 엄마 아빠도 참 행복하길 원했는데 참 성실하게 살았고 진짜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근면성실하게 진짜 거짓말 한번 안 하고 법 없이 살 정도로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집은 항상 힘들지? 근데 우리 가정을 존먹고 도둑질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늘 그냥 육탄전 가족끼리 맨날 육탄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피해자였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와 같은 청춘을 보냈을 거고 이런 인생을 살기 원하실 거고 또 우리 후대들은 나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축복된 삶을 살기를 부모는 원하잖아요. 그런 눈으로 부모님 바라보니까 상처가 사라지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아,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내가 효도를 할까 막 이렇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건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가 사실은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적 강도와 같은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비밀도 있고 우리 가문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그건 너무 막연한 나중 얘기잖아요. 지금 나는 이제 30대, 40대, 50대인데 죽을 거 생각해서 예수 믿어? 아유, 그 나중에 요양원에서 믿으면 되지. 그런 차원은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축복은 지금 우리 가정 문제에 그리고 지금 나의 정신, 나의 아픈 마음 속에 예수님이 바로 나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축복이 너무 좋습니다. 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여러분,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요런 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지느러미 갖고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예, 나무는 뿌리를 줘서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새는 날개를 달고 공중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새가 날개가 꺾이고 물고기가 물을 못 들어가고 나무가 땅 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단절되는 순간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 살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걸 줬어요.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저 인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때문이야인 줄 알았더니 근본 문제 때문이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 내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잘 몰랐지만 죄와 저주지향 가운데 내가 빠져 있었구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 같은 영적 실체예요.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가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 만나셔야 돼요. 단절됐는데 만나셔야 되고 죄는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되고 사탄, 마귀 손에서 빠져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으로 웬만한 거다 해결돼요. 돈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으세요? 웬만한 건다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 뭐 자식 문제, 또나막 우울증이요. 앞으로 한 10여 년 전, 이게 한 2년 전에 나왔던 통계니까 2년 전에 그랬어요. 앞으로 10년 뒤면 우울증은 모든 질병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질병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반드시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우울증일 거야. 우울증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울증 환자들은 거의 자살 출동들을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실제로 자살 시도를 많이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우울증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잠을 일단 못 자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수면 장애 오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막 음주, 술한 잔이라도 해서 해보려고, 잊어보려고 음주 흡연하게 됐죠. 자해하게 되어지죠.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예, 교회도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크고 좋은 시설적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여러분 좋은 세미나 유튜브만 들어가도 넘쳐요. 그런데 굳이 내가 왜 여기 와 앉아 있으세요? 그래도 내 인생에 답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지 않으세요? 근데 세상에서 줄수 없는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인데 희한하게 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는 가정 자꾸 무너뜨려요. 우리 후대들 너무 많이 아파요. 예, 가정이 무너지고 그냥 교회를 흔들어요. 어떻게 흔드냐? 정확한 복음만 얘기해 주지 마. 야, 이런 거 얘기해 주지 마. 이런 거 얘기해 주지 마. 그냥 와서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라 그래. 그냥 죽치고 앉아 있어. 그러면 구원받은 줄 안다니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받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루를 믿어도 정확하게 왜 예수를 믿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이 축복 누려야죠. 이 축복 누리는데 사단은 그것만 못하게 해요. 요것만 싹, 알짜배기만 싹 빼고 겉도는 것들만 다 하게 만들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에 빠졌다고 감안할 때, 물에 빠져서, 아이고, 나 나올라요! 내 머리를 잡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누가 날 잡아줘야지. 스스로 머리채를 잡고 나올 수 없듯이, 이 근본 문제 여러분들이 빠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려면 스스로 내 힘과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늪에 빠졌어요. 막 나올라고 막 호적 될수록 더 푹! 들어가야잖아요. 늪은 그렇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들 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본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것처럼 누군가가 날 여기서 쏙 건져줘야 돼요. 요거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 이 두 번째 보시면 사람들이 의, 야 착하게 살면 뭐 천국이든 극락이든 뭐 천당이든 어디 가지 않겠냐. 아이고 내가 별로 안 착해요. 여러분 착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착한데 감기 왜 걸렸어? 너 착한데 왜 코로나 걸렸어? 아니 착함하고 코로나는 일단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제는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냥 틀이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해야지 천국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냥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노력과 열심, 방법, 의로움, 선행 이거 다 좋은 거예요. 분명히 필요해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할 때, 공부할 때 다 필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해요. 왜? 착함으로 코로나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선행과 착함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서로 이게 안 맞아.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사람 중심 세상 기준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나는 열심히 달려서 부산 갈 거야. 근데 내가 서울 가고 있어. 그럼 열심히 달려도 소용이 없어. 방향이 틀렸잖아요. 근데 구원도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법 없이 살 정도로 해도 그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순간 내 열심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에요. 네. 빨리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뎌도 정확한 방향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을 얻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전에 그 여러분 유키즈 블록 보세요. 그 유재석 씨 나오는 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데이트 폭력에서 이렇게 그 피해자들을 도와준 경찰관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저 경찰관 진짜 센스 있다. 여자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텔로 왔는데 남자친구가 엄청 이게 5만 건 정도 된대요. 엄청나죠. 1년에 5만 건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도 잘 만나야 돼. 그렇죠? 데이트도 잘해야 돼요. 근데 모텔에 왔는데 경찰관이 전화를 딱 받았겠죠? 그러더니 여기 짜장면 두 그릇 갖다 주세요. 이러더래 여자가. 아니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두 그릇 갖다 주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 누가 또 이 장난 전화하는 거야 하고 이제 끊어버릴 수 있는데 이 경찰관은 되게 지혜로웠어요. 보통 낮 시간에 젊은 여자들이 그런 허위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아 이거 뭐나 있구나 싶어서 혹시 지금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전화기를 똑똑 두드려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 두드린 거야. 혹시 지금 데이트 폭력을 당하셨으면은 전화기를 한번 두드려보세요. 딱 두 번 두드렸어. 아 그러면 이 여자분이 이제 자기 도와달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말을 못하니까 짜장면 등으로 갖다 주세요. 이러면 이제 알아들은 사람은 아, 주소 물어보면 이제 주소를 자가 대주면 되잖아. 남자친구가 주소를 얘기해도 의심하지 않을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짜장면집이라고 남자친구한테는 얘기하세요. 그리고 짜장면 두 그릇 갖다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제가 주소 물어보면 주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여자친구가 주소를 얘기해 준 거야. 그 모텔 주소를. 그러고서 경찰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지막에 제가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릴게요 이러고 끊었어.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너 빨리 구해주러 갈게. 신고자를 안심시키는 멘트를 했더라고요. 내가 빨리 널 구해주러 올게.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나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아 우리가 이런 거에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가가지고 바로 그 남자친구 체포한 그 스토리였거든요. 아 우리 교회도 정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정말 어려움 겪고 아파서 온 사람들 그냥 뭐 뒷다리 긁는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그 부분을 긁어주고 그분의 답을 주는 역할들을 참 해야겠다. 여러분 오늘 답을 드릴게요. 예수 믿는 것은 강요는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인도자가 협박해서 내 법만 와라 내 소원이다 너 그 우리 그런 관계 아니잖아 너 그것도 못 들어주냐 막 얼마나 협박당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또 수료하시는 분들은 이제 끝이야. 아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안 와도 돼. 너무 그러지는 마시고요. 또 새로 시작하셔야죠.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선택이긴 하세요. 그래도 제가 오늘 처방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들 찬양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 새가족들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게참 기적이네요. 하나님이 자랐다, 내 딸아. 자랐다, 내 아들아. 이제 왔니? 나는 너를 너무 기다렸어. 너 세상에서 너무 고생 많았지.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영적 아버지, 내가 있으니까 이제 다 나한테 맡겨.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혼자 울컥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은 무던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셨어요. 예. 저는 이 구원은 막 협박하고 막 설득해서 앉혀놓는다고 해서 아니더라고요. 죄송해요. 떠날 분들은 또 떠나세요. 이 필요성 못 느끼면 또 떠나세요. 그런데 이게 아다구가 맞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 갈급하고 힘들었어. 그내 인생에 이런 답을 주는 적이 없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딱 나한테 답이 되고 위안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억지로 협박은 못 해요. 그럼 오늘 그 축복의 시간표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나 영적 실체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처방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로 묶여있는 이름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최수정 목사,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러듯이 이름과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어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도대체 뭐 하는 직분이냐? 요거 해결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만나게 하는 길이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직분이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어서 엄청난 직분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전 정말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이거를 정말 저는 모르고 신앙생활을 정말 하다가 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만큼은 제대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껴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대신 참 선지자라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또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 죄를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싹 씻어버리셨어요. 또 사탄마귀 우리는 이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직분을 갖고 오셔서 요 가짜 왕노릇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오늘 하나님 만나요. 오늘 죄 문제 해결 받아요. 오늘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사주 팔자 운명 나랑 상관없습니다. 요거 근본 문제 100명의 100은 사실 잘 모르세요. 그냥 당장 와 있는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근데 여러분, 위로 자란 문제보다 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뿌리를 먼저 잘라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근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잠시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꽉 붙잡는 시간이에요. 예, 영접했다고 해서 막내 속이 뒤집어지고 막뭔 일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느낌도 안 나세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영접 1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만나고 죄 문제 씻김 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사주팔자 운명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돈도 안 들어. 1분 기도하는데 이런 축복을 받는데 저는 무조건 해요. 저라면 무조건 해요. 아니, 믿지 게뭐 있어요? 이거 당장 뭐 돈을 몇백을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라도 우리 가문 문제 해결될 수 있다면 사실 수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써서라도 해결할 건데 돈도 안 들고 그렇잖아요. 저 목사 말이 사실 제말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 도와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대신 마음의 문은 열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라서 막 뚫고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소리 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셔요. 예, 그러면 정말 축복이 임하는데 이거 왜 못하겠어요?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함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걸 나도 믿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 영접하셨죠? 내 마음속에. 제가 헌금 봉투 뭐 이런 거 안 돌릴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계세요. 희한하죠? 달라진 게 아무도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로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아무 느낌 안 나도 느낌 나도 큰일 나요. 이상한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셔. 아무 느낌 안 나셔. 눈물 나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들렸어요? 아유 안 그래요. 편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불안하거나 또 속상하거나 막 잠이 안 오 이럴 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만 하셔도요 엄청나요. 저희 아버지가 6개월 시한부 받으셨을 때 아버지 이거 50번만 하셔. 그럼 아버지가 항상 수정아 나 오늘 100번 했다. 진짜 그 위 75% 잘라내고요. 6개월 시험을 받고 했을 때 방구가 안 나왔을 때도요. 그 병원 로비 돌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방구가 뿡 나왔어. 저는 그 방구도요. 우리 아버지 삼성의료원에서 했거든요. 서울대 의사도 방구 못 만들어요. 경과 지켜봅시다. 장기를 한번 들었다 놨기 때문에 이게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난 그 흔한 방구가 그렇게 며칠 동안 안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방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랬다니까요. 웃기죠. 근데 의사는 방구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물론 나올 때 돼서 나왔겠지 방구가. 그쵸?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의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꾸로 그거는 선포할수록 우리가 문의 흑암이 쫙 안개같이 거치고 축복이 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걸 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왔다가다 다음 주부터 안 올라요 해도 이건 저는 꼭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말 안 하면 나쁜 목사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요.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네 번째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이라는 게 뭐 이제 네 가지 신분이 임했어요. 자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요거 축복 이제 선물 박스 뜯습니다. 어떤 축복이 들어있냐?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 성령 하나님의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하셨죠. 칠성 복사 여러분 뚫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역사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전에는 사단에게 잡혀 있었어. 사주팔자 운명.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늘 군대가 여러분들을 돕고 하늘 별경이 나타난다는 건 난 대한민국의 작은 땅덩어리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세계복음화의 권세라는 건 여러분들 하나 증인 삼아 주실 거예요. 예, 저도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응답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소름 끼치게 사실적으로 응답을 느끼니까 저도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맛보지 않은 거를 맛있어요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거짓말도 한계가 있지. 그거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것도 내가 맛있으니까 그 맛집 가봐 라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증인 삼으실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저는 얼굴이 되게 우울했던 사람이에요. 눈이 늘 울고 있었어. 눈. 나 그걸 몰랐네. 제 어릴 때 사진이나 보면 항상 우울했어요. 그 저는 약간 애어른이란 말을 많이 듣고 컸어요. 항상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내 인생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 집은 돈을 모을까? 그걸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침을 맞을 일이 있었어요. 아파서. 안면마비가 와서 침을 맞았는데 그때 초등학생 보고 사람들 나보고 독하다 그랬어. 왜냐하면 옆에 엄마가 계시니까 내가 아파하면 엄마가 속상하실 거야. 나 엄청 연유였다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3-3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어 하면 정말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많은 거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돼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 스마일 마스크에 걸려서 늘 눈을 울고 있었던 제가 지금은 참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몸 많이 힘드시고 마음 아프시죠? 근데 몸을 먼저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게 보통 시민성으로 와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내 약한 위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위를 고치려고만 하지만 내 마음이 회복되면 몸도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증인이 되실 겁니다. 자꾸 말씀 듣고 손뼉 치고 찬양하고 웃고 기쁨 회복되잖아요. 그럼 내 질병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증인, 세계복음할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확신한 거 보면 구원, 인도, 승리, 사제, 기도, 사제, 학생 다섯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확신 있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 처음에는 확신이 별로 안 들어요. 하나님이 있는 게 없는 게요. 하나 자녀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근데 사람을 자꾸 만나고 사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듯이 하나님 말씀도 듣다 보면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도 받다 보면 오 진짜 하나님 있구나. 요거 체험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확신을 보면 구원의 확신. 요거는 무조건 오늘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러면 구원. 하나님 떠난 문제, 죄라는 문제, 사단의 문제에 내가 빠져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건져 받은 거예요. 요거는 구원의 확신을 오늘 가지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죽어봐야 할까 모르겠네. 나랑 상관없는 거 모르겠네.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은 받은 거예요. 이거는 확신 가지셔야 돼. 사단이고 계속 건드려. 너 예수 믿고 나중에 뭐 있어. 돈 문제 해결됐어. 건강 해결됐어. 나 하나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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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에 나 구원 안 받았나 봬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돈 문제 아직 해결 안 됐다. 우째래. 그래도 난 하나님 자녀다. 빚째라. 이러셔야 돼. 당당하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을 죄의식, 열등의식, 비교의식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꾸 속인다니까요. 아주 무능한 바보 만든다니까요. 아니요. 당당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여러분 인도의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네 명철 지식 의지하지 말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너 길을 지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좀 인도,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승리학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너가 정 감당이 안 될 때는 내가 피할 길도 줄게. 이게 승리. 무조건 우리는 그래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런 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이거 감당할 좀 지혜 좀 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안 될 때는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셔요. 자, 뒷장에 보시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받아요. 기도해놓고선 응답이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겠네. 에이 하나님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이러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의심하면 그것도 믿음이라 안 돼. 기도한 거는 반드시 될 걸 믿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해서 간단해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플러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딱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 얘기하고 속상한 거 다 얘기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사제학신은 죄를 사함받았어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거 아까 1분 전 얘기. 이제 예수 영접한 다음부터는 죄 문제 해결 받으셨고요. 다섯 가지 학신을 받는 비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확신 생기지 않습니다. 확신은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조금씩 믿음이라는 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고 엄청 좋은 분들도 많아. 근데 오늘은 별로 많이 안 좋으시네. 어떨 때는요 어떻게 좋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막 맨 앞줄 앉아가지고 막 쓰러져. 아이고야 저분이 일으켜야 되는데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 그냥 이게 살짝 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푹 주무셔. 막 고개까지 막 쑥. 근데 그게요 그분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도 있겠지. 근데 24시간 자고 와도 졸려요. 뭔지 아세요? 영적인 얘기는 사단이 못 듣게요. 야 너 이거 듣고 복 받을까봐 내가 너 귀를 막아버리겠다. 졸리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양호합니다.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지. 좋은 분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 해봐요. 그분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오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자꾸 들으셔요. 말씀 듣다 보면 전에는 하나도 안 들렸는데 두 번째 주 와서는 조금 들려. 셋째 주 와서는 조금 더 들려. 넷째 주 와서는 조금 더 들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25살까지 주어진 시간을 그냥 살고, 이게 뭐면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재미난 얘기인데, 신이 인간한테 너는 25년만 살아! 수명 딱 줬어. 소에게 너는 60년 일하면서 살아라. 소가 음메, 저는 30년만 살래요. 30년 반납. 원숭이, 너는 30년 재롱 떨면서 살아. 싫어요. 저는 15년만 재롱 떨래요. 15년 반납. 걔, 너는 30년 집 지키면서 살아. 오, 저는 15년만 살라요. 이렇게 해서 사실 수명들이 보면은 그 15년, 15년 짧잖아요. 근데 인간이 보니까 25년이거든. 야, 그럼 소가 버린 30년 나 주시오. 원숭이랑 개가 버린 15년, 15년 주시오. 이랬더니 이제 인간은 85세가 돼버렸어. 그래서 25년 원래 주어진 대로는 일만 하다 살아. 그 다음 나머지 소가 버린 30년은 이란 여기다 그대로 나와있죠. 소가 버린 30년으로 55세까지 일만 하고, 개가 버린 15년으로 태주크에 집 보면서 살고, 원수가 버린 15년으로 손자 보면서 체력 떨며 산다. 뭐 여기 너무 은혜 받지를 마셔요. 이거 뭐 성경에 없는 말인데, 사람 인생이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사는 패턴이 그래요. 25살 때까지 뭐 알아요? 그냥 살다가 일하다가 그다음 그냥 집 지키다가 재롱, 손자들 재롱보다, 요게 그냥 우리 인생 사이클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구별되어 불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 축복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선택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축복, 5가지 학습 말씀드렸어요. 요거 가끔 놓고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가셔서 한 번만 더 읽어보셔요. 그 예원교회 앱 딱 누르고 들어가면 새가정 메시지 초록색으로 바로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더 들려지고 또 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게 함께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축복을 그대로 요약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복습하는 차원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전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